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독수농원 텃밭 배추밭에 나와 있습니다. 근데 배추밭에 나오니까는 배추 흰나비, 달팽이 뭐 이런 것들이 지글거먹어서 이 배추 흰나비 날아다니네. 이게 저 배추 흰나비가 이 배추 잎에 앉아가지고 알을 까면은 그 애벌레가 애벌레가 이게 잎을 갉아먹어서 큽니다. 여기 보면은 달팽이도 이렇게 저 배추 잎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배추 잎을 또 먹고 있네요. 아, 요놈들이 이렇게 배추 잎을 갉아먹는 바람에 배추 잎들이 전부 그냥 상처가 났습니다. 전부 벌레처럼 이렇게, 아이고. 이거 배추 잎이 이렇게 됐네. 저 달팽이가 갉아먹어가지고. 달팽이가 이게 채소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. 이게 또 잡을 수도 없고 그냥 배추잎에다 놔서 갉아먹게 해야지 뭐. 그냥 사람만 먹을 게 아니고 또 곤충도 먹고 이렇게 같이 공생하는 겁니다. 그래, 이 배추는 가을에 이제 심어가지고 그 김장용으로도 하지만 이제 저희는 봄에 심어가지고 여름에 이제 이거를 여름 김장용으로 해서 먹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배추를 텃밭에다 심었습니다. 이제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으면 밥은 잘 못 먹잖아요. 그 김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배추 이렇게 심어가지고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무농약 유기농으로 키우다 보니까 아주 그냥 달팽이 뭐 배추 흰나비가 달라붙어서 그냥 그 알을 까가지고는 애벌레들이 많이 이렇게 배추를 갉아먹었습니다. 그래 뭐 팔 거 아니고 집에서 먹을 거니까 그냥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벌레도 먹고 사람도 먹고 하는 겁니다. 이상 녹수농원 저 배추 텃밭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